안녕하세요, 넷플릭스입니다. 오늘은 장비 리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넥스트워치에서 새롭게 출시된 E6 아웃도어 플래시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외형을 딱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던 TA 시리즈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사? 뭐 이제 아무래도 좀 디자이너들이 일을 안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택티컬 모델과는 다른 아웃도어 플래시라이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습니다. 과연 이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대 출력 900루멘을 발휘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모드 셀렉트 버튼, 이거는 TA랑 동일하네요. 이 사진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온오프 스위치, 그리고 터보 스위치, 터보 스위치가 따로 있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터보 모드 900루멘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버튼 조작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작동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는 총 7가지 모드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우선 에코 모드, 로우 모드, 미디엄, 하이, 그리고 터보, SOS 이렇게 다양하게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A 시리즈 같은 이제 택티컬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모드 선택이 단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녀석은 좀 더 세분화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인데요 보시면 이제 배터리가 기본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이 번들로 들어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을 받고서 수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판매가 될 때는 이제 배터리가 제외된 상태로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네, 이 부분 잘 확인해 주시고요. 뭐 기타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 이제 제가 꺼내서 제품을 확인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성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플래시라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랜야드, USB 케이블을 이제 배터리 충전용으로 쓰라고 들어있는 겁니다. 실리카겔 안쪽에는 설명서가 들어있겠죠? 네, 설명서, 여분의 오링, 그리고 이건 이제 정품 등록을 위한 QR코드가 이렇게 자리해 있는 조그만한 카드가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역시 플래시라이트 본체겠죠? 자, 이렇게 딱 꺼내보시면 확실히 디자인은 기존의 TA 시리즈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제외가 됐네요. 이 부분에 이제 베젤이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거 좀 다르네요. 이거는 나뭇잎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벨트 클립 동일하게 연결돼 있고요. 동일하게 이제 마그네틱 스위치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본 구성품 중에 배터리 카트리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네요. CR123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카트리지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플러스 극이 안쪽으로 가도록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녀석이 이제 TA 시리즈와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얼을 돌리기만 해도 작동이 되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뒤에 테이크 버튼으로 온, 오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켜졌다가 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켜진 상태에서 다이얼을 돌려주시면 모드가 체인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세 번째 모드가 됐을 때 모드는 사실 480루멘입니다. 이제 최고 출력인 900루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버튼을 반 클릭한 상태에서 0.5초를 기다려주시면 조금 이제 영상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잘 보십시오. 네, 조금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900루멘 모드가 되겠고요. SOS 모드 같은 경우에는 꺼진 상태에서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은 이런 식으로 SOS 모드가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택티컬 시리즈와 다르게 이제 좀 더 모드가 세분화됐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장점이기도 하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TA30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A30 우선 딱 보시면은 뭐 똑같네요.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TA30 같은 경우에 이제 유리를 깨거나 할 때 사용하도록 이렇게 베젤이 좀 더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차이, 캡 부분 동일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예, TA30 같은 경우에는 반클릭 작동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택 모드일 때는 클릭을 할 때만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클릭보다 좀 더 깊게 눌러주시면 스트로브 모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권총을 들고서 이런 식으로 스트로브 모드를 키거나 하면은 그냥 작동을 시킬 수 있겠죠. 택티컬에 좀 특화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다이얼을 돌린다고 해서 불이 켜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TA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얼로 돌리기만 해도 이렇게 불빛이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트로브 모드가 또 있네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V5 홀더에도 충분히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홀더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제가 따로 리뷰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꾼 상태에서 좀 더 이제 손이 움직이지 않는 핸즈프리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이 벨트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몰리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E6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웃도어에 특화된 모델로서 택티컬 모델보다는 좀 더 이제 덜 공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제 이런 에코 모드에서는 최대 작동 시간도 44시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두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두 모델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모드 선택이나 이런 버튼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택티컬 모델을 필요하신 분은 TA 시리즈요. 그냥 이제 아웃도어 형태, 일상생활에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E6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제품 E6의 리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좀 더 재밌는 리뷰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조금만 힘을 나눠주십시오. 그럼 앞으로 더 재미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E6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 자꾸 리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 기왕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두 제품을 비교하는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E6, 오른손에 들고 있는 TA30입니다. 이제 옆쪽에 벽면에 왼쪽은 E6, 오른쪽은 TA30이니까요. 둘 이제 최대 출력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지금 TA30을 먼저 켰습니다. TA30 같은 경우는 1100루멘의 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옆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E6고요. E6 지금 480루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터보 모드를 작동을 하면 무관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는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라이트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비교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긴 영상 정말 지루하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E6 넥스토치 앞으로 좀 장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브랜드입니다. 네,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